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뭐라 그랬죠? 네, 식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생활. 제가 이렇게 식생활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 건강한 음식 얘기를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식 생활이야. 먹는 생활. 건강한 음식 얘기를 하겠다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물에도 건강한 물이 있고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박사님, 물은 끓여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요? 물이 죽는데요. 아니, 물도 살았다 죽는다 죽었다 하는 모양이지. 응? 하여튼 그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특히 우리 이 지역 동북아 지역 뭐 세상의 모든 지역에도 다 무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더 무속이 뭐예요?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론은 약해지고 막연하게 뭐예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에도 무슨 물이 뭐산 물이고 죽은 물이냐. 그래가지고 뭐또 육각수, 뭐 알칼리수, 뭐 칼슘수, 오색약수, 네. 여러분, 수돗물의 원천은 어디예요? 수돗물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지하수 아니에요, 지하수. 응? 샘물도 지하수 아니요, 지하수요. 온천도 뭐예요? 지하수야. 지하수란 것은 땅 밑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응? 땅 밑에 호수도 있고, 여러분 동굴 구경해 봤잖아요. 여기 삼척 가면 큰 동굴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강도 있고, 아니면 큰 호수도 있고, 땅 밑에 다 있어. 물이 흐르고 있어. 거기에 파이프를 박아서 끌어올린 물이 수돗물이죠. 여러분, 여기 올라가면, 온천물, 그거 뭐예요? 그 지하수요. 1000m 파이프를 박았어. 아시겠죠? 이제 바위를 뚫고 쭉 들어가서. 다 지하수야. 땅 밑에 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온천물이나, 수돗물이나 다 뭐예요? 지하수야. 지하수. 근데 온천물하고 그냥 수돗물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온천은 땅 밑에서 지열 때문에 데펴져서 올라온 물이고 그냥 수돗물은 뭐예요?
안 데펴져서 올라온 물이다. 그래서 뭐 요즘 대부분의 온천들은 지하수를 어떻게 해? 데펴서 해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온천 물이 특별한 물이 돼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온천을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이런 그 온도가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유황은 그게 우리 몸에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요. 유황은 독이요. 독이니까 피부염이나 이런 거 뭐 염증 있고 이러면 뭐요? 유황물에 들어가면 박테리아가 죽어. 그렇다고 해서 유황이 우리 유황이 박테리아를 죽인다면 우리도 그 맛이 될까 안 될까? 그 유황 많은 물 못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 사고 방식에는 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 온천은 뭔가 신비롭다. 근데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아무 똑같아. 예. 네. 그러니까 물도 똑같은 물인데 끓인 물 어쩜 또 죽었대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끓인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끓인 물에 금붕어를 넣으면 죽는데 금붕어가. 끓인 물을 식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끓이면 물이 죽어버려서, 그 죽은 물 속에 들어가면, 금붕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그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물이, 살은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물이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 그 물이 무슨 생명을 받아요? 물에 유전자가 있나? 물에 생명이 들어가서 할 일 없는데 생명은 들어가서 뭐예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도 뭐 뭔가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물을 한 주전자 끓였어. 먹을 끓였어. 그 물을 끓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을 끓이면 먹을 끓어요. 부글부글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물 속에 녹아 있는 공기가 다 나가요. 물 속에 산소 녹아 있게 안 녹아 있게? 녹아 있습니다. 산소 녹아 있어요. 근데, 부글부글 끓이면 그 산소가 물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다 나가요. 근데 산소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이제 끓여가지고 병에다가 주전자에 있는 그 끓인 물을 넣고 병 마개를 딱 닫고, 식힌다고.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가지고 금붕어를 그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 산소가 없어서 죽어. 생명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금붕어는 끓인 물에 못 살지만은, 여러분들도 금붕어처럼 아가미로 숨 쉬는 분은 끓인 물 마시면 안 돼.
우리는 끓인 물 얼마든지 먹고 뭘로 숨 쉬면 돼? 코로 숨 쉬면 돼. 금붕어는 코가 없어요. 금붕어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아가미로 흡수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그래서 뭔가 신비롭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백년근 산삼,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백년근 산삼을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먹어서 병 낫는 사람 있게 없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안 나요. 지금부터. 왜? 여러분은 안 속으니까 안 나요. 네. 그런데 속아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그렇다고 믿을 때. 즉, 오줌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 거짓 믿음은 누가 주는 거요? 악령이 주는 거요. 악령이 주는 거짓 믿음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진짜 믿음을, 즉 생명에 대한 믿음,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믿음,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닌 그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는 대신 엉뚱한 것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이제 성경은 항상 우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뭐물 밑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공중에 나는 거나 무엇이든지 믿지를 뭐요? 말라. 오직 뭐를 믿어라? 무조건적 사랑, 그 성령이죠. 정신님, 그 생명만을 믿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식.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몸에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에 좋은 특효약. 특효약.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TV에 한참 많이 나갈 때 이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제 그때 그때 이제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이 저를 줄줄 따라다녔어요. 왜? 박사님 먹는 거 먹겠대. 그 박사님은 뭐예요? 몸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을 거다. 이거지. 그게 아니야. 아시겠죠? 몸에 좋은 게 따로 있고, 안 좋은 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식생활을 배워야지, 뭐가 몸에 좋냐? 안 좋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좀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신비로운 걸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구하기가 뭐예요? 어렵다 말이야. 이거는 구하기가 어렵고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흔하지가 않고. 자, 구하기 어렵고 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싸야 돼. 예, 네, 비싸야 돼. 싸면 그냥 별로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성질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생명. 생명은 여러분이 돈 안 줘도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수록 공짜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생명이 딱 끊어지면 즉각적으로 기절해서 죽어. 그만큼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거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기야, 산소. 산소 안 마시면 몇 분 만에 죽게? 5분 만에 갑니다. 자, 산소 돈 주고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중요할수록 이거는 뭐예요? 공짜야. 그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고, 그 다음에 물이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공짜야. 어디 있어? 땅 밑에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비로 내려와. 강물 있고. 이번에 지금 뉴질랜드 가니까 거기서는 목마를 때 물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디서 흐르는 물이라도 마셔도 된대. 그러니까 뭐 계속 물가를 걸으니까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공짜야 아니야? 공짜야. 물은 본래 공짜인데 지금 물이 비싸졌어요. 왜?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니까 할수 없이 비싸진 거지. 본래는 뭐야? 본래는 공짜야.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은 다 무엇이다? 공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더 공짜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더 비싸다, 더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그 잘못된 생각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삼 한 뿌리도 안 먹어봤어. 근데 아직도 안 죽네. 그 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로얄 젤리가 뭐 좋고. 로얄 젤리 한 숟갈도 내 먹어본 일 없어. 뭐, 그런 좋은 거 찾아댕자. 그 참 어리석은 짓이요. 그러니까, 첫째, 건강식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건강에 좋을수록 공짜다. 그거를 딱 잘하는 사람이 뉴 스타트 잘하는 사람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나가가지고 또 뭐 좋은 거 찾는 사람은 그건 끝났어. 뉴 스타트 끝난 사람이야.
뉴스타트 끊는 사람. 뉴스타트 뭐 헛했어? 아니겠죠. 곧장 뭐로 돌아가는 거요?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건강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각종 건강 우상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자꾸 새 우상을 만들어.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 지금 한국의 테레비 프로그램에 이 PD들이 말이에요. 이게 저 무슨 저런 소리를, 저런 거를 어떻게. 미국 사회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하라. 천만에. 그런 거 없어. 이거는 뭐,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막,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뭘 소개해 주겠다나. 맨날 이거야. 맨날 새 우상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음식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기 힘든 것을 좋은 음식으로 해놨겠습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놨겠습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놨다고. 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산화방지제는 뭐를 막아주는 거다? 활성산소. 그렇죠.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아서 우리의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 활성산소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물질을 산화방지제라고 부른다. 이 산화방지제 중에 가장 효과가 큰 산화방지제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산화방지제의 종류는 뭐 수백 가지예요. 그 이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압도적으로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괴혈병이라는 병에 걸려. 아시겠죠? 모세혈관으로부터 피가 줄줄 새나. 근데 그것이 비타민 C를 어느 나라에서 발견한 줄 아세요? 영국에서 발견해. 그래서 이제 영국은 옛날부터 해양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태워서 세계를 보내. 그래서 막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배 타고 다니면서 뭐예요? 땅을 차지하라 이게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국 배가 한국도 오고 중국 가가지고 뭐도 차지하고 홍콩도 먹고, 그 포르투갈 배가 와가지고 뭐예요? 마카오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6개월, 1년 뭐 외사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병이 생기는 거야. 막 멍이 들고 출혈이 되고, 그 괴혈병이라. 왜? 비타민C가 부족해. 왜 비타민C가 부족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병 안 걸려. 배 타는 사람들이 걸린다니까. 왜? 비타민C를 못 먹는 거야. 왜? 뭐밖에 못 먹어, 배 안에서는. 고기만 들다 먹는 거야. 채소가 없어. 그때 아, 이 채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기에는 비타민 C 한 톨도 없어요. 아시겠죠? 모든 동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C는 제로야. 자,
그래가지고 그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밝혀지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또 비타민C를 우상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타민C 막 텔레비에서 또 방송을 또 해대고 막 비타민C 막 약국에 비타민C가 막 불티나듯이 팔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왜 이제는 안 팔리죠? 이제 여러분 비타민C 사러 약국에 안 가잖아. 웃겼어, 웃겼어. 아시겠죠? 왜? 비타민C는 여러분이 어떤 식물성 음식을 먹더라도, 뭐 뿌리를 먹든, 잎사귀를 먹든, 뭐 나무 껍질을 먹든, 뭐 꽃잎을 먹든, 뭐 씨를 먹든, 뭐 어떤 식물성 종류나 비타민 C는 뭐예요? 막 꽉 찼어. 왜? 왜 하나님 그려놨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비타민C 어디에 맞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 주로 대답할 때, 귤 그래요. 아, 그러면, 예, 여러분, 산에 사는 다람쥐니, 뭐, 토끼니, 뭐, 걔네들 귤 어떻게 먹게? 걔네들도 비타민C가 최고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저 설악산 전체가 뭐 덩어리게? 비타민C 덩어리야. 그래서 거기에 비둘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살고 염소도 살고 사슴도 살고 다 비타민C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귤 없으면 못 살겠네. 귤은 뭐 그저 한 종류뿐이야. 그래서 비타민C 많은 것도 찾을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저 온통 우리는 비타민C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흔하게, 흔하게라는 말은 좀 약해 표현이. 이 흔에 빠지게 해놓았다는 말을 제일 강력한,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천지 빽깔이라는 겁니다. 이 경상도 말이 이게 강력해요. 천지 빽깔이에다가 쎄 빌린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쎄 빌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하지만은, 이제 전라도 말, 허발나게 만든다. 예, 충청도는 뭐예요? 널브러지게 많은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돈 없어도 먹도록 뭐예요? 다 해놓고 계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서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시골 가서 뭐 텃밭이라도 하면, 텃밭 하면 뭐요? 그거, 조그맣게 해도, 자기다, 뭐요? 못 먹어요. 사람들이 나눠주잖아.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비싸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 그 뭐 그런 쓸데없는 하나님이지 뭐. 그 하나님은 금수저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걸수록 뭐예요? 흔하게 만들어 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수록 산삼거치 꽁꽁 숨겨놨다고. 아시겠죠? 그 뭐, 너희들 먹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는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먹을만한 거, 뭐, 배추, 상추, 시금치 이런 거는 막, 쎄 빌리게 해놓은 거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예. 네. 그러니까 뉴스타트란 건 뭐냐? 알고 보니까 정신 차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새 빌링거를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뉴스타트야. 아시죠? 이게 돈 안 드는 거, 돈 안 들게 해놨다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악령들한테 속아가지고 뭐요? 건강하려면 뭐요? 비싼 게 사먹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다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우리 다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보약을 먹어야 된다느니 뭐 이랬었잖아요. 그거는 다 그 힘을 몰랐어. 생명을 몰랐을 때야. 그렇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데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하면 뭔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산에 사는 들에 사는 동물들은 뭐 영양소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잖아요. 제가 한번 아르헨티나에 갔습니다. 아르헨틴 가서 이제 쭉 건강 세미를 하는데 시골로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을 다 모여서 시골에 아주 조용한데 휴양지에 가서 하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강의를 끝나고 산책을 좀 하자 해서 산책을 나왔더니 넓은 목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양들이 풀 뜯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 보고 있으니까. 저는 양들이 풀을 뜯을 때요, 풀이라는 풀을 무조건 다 먹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풀을 먹는 줄, 천만의 말씀이더라고. 요것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을 찾아요. 그래서 냄새도 맡아보고, 요거.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안 먹는 풀은 안 먹어. 그런데 아, 이 양들이 안 먹는 풀이 있구나 하고 딱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다른 염소는 이 양이 안 먹는 풀을 또 먹어. 하, 요거 참 재밌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 목장이 이제 철조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목장 안에는 양이 많으니까 이제 풀을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많이 없잖아요. 이제 철조망 바깥에는 풀이 풍성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잡초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흔드니까, 양들이 와가지고 맡아보더니, 그냥 또 어떤 양은 또 오더니, 이거야! 하고 팍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잡초를 뽑아다가 이렇게 하니까 각 양마다 먹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해보니까 어제 안 먹던 거를 뭐예요? 오늘 먹어. 그러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한번
토끼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토끼. 우리 딸이 이제 생일 선물로 친구로부터 토끼 선물을 받았는데, 토끼 선물을 받자마자 얘가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버려가지고 토끼는 제차지가 됐어. 그런데 저는 누구라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토끼도 뉴스타트를 시키면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장 안에 가둬놓고 키우면 이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뒷마당이 넓었어. 그래서 마음껏 나가 뛰어댕겨. 그리고 뒷마당에 풀이 많았어요. 그게 제가 산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토끼가 하루 종일 이제 풀 뜯었고, 마음대로 풀 뜯어먹고, 뛰어댕기면서 잘 살죠. 근데 이제 그, 밤에는 살쾡이가 있어. 있기 때문에, 이 토끼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이거 토끼를 잡으려면 진땀을 빼는 거야. 사실 뭐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도망댕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 우리가 토끼하고 나하고 뭐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신뢰가 없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신뢰 구축이 되는 것이 뉴스타트에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맛있는 거 주고, 너를 돌보는 사람이야. 그 신뢰가 돼야 되지. 그래 이제 토끼장에 넣어놓고, 토끼가 좋아하는 거. 근데 저는 처음에 토끼는 당근을 좋아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당근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당근을 주니까 조금 먹다가 안 먹더라고. 조금 먹다가 안 먹. 당근이 당근 큰 거 이만한 걸 좋은데 한 4분의 1 먹고는 그다음부터 안 먹어요. 토끼장 안에 당근이 있는데도 안 먹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옥수수를 쪄서 먹다가, 옥수수를 한번 줘봤어. 그랬더니 막 옥수수를 막 먹더라고. 조금 이따 또 안 먹어. 배가 부른 모양이다. 감자를, 이제, 저녁에 감자를, 이제, 쪄서 먹고, 감자 남은 걸 줬더니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당근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면, 더 이상은 안 먹어. 그 다음에, 당근에 없는 영양소가 옥수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옥수수 먹고 또 그 양이 차면 안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감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동물들이 어떻게 알아요? 무슨 영양소가 얼마만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음식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어느 정도 적당하다 싶으면 예 여기서 뭐요? 요 이상 더 먹으면 안 좋겠다. 여기서 수저를 놓고 끝내는 게 좋겠다 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겁니까? 몰라. 여러분이 뭐가, 무슨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가 온다 그래요? 감이 오잖아, 감. 감. 그 감을, 감이 왜 오는 거예요? 감이 온다는 것은 뇌파가 살짝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을 잡아. 여기서 그만 먹는 게 좋겠구나 하는 감이 온단 말이야. 감이 오면 그 감은 누가 주는 감이요? 정신님이 주는 감이야. 그 감을 무시하면 정신 없이 막 처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할 때도 있죠. 그렇죠. 막 처먹어. 그래서 그 감은 결국 성령이 주는 감이기 때문에 그런 감을 영감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제 요 정도 먹었으면 모든 영양소가 요 시점에서 충분하게 섭취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야, 그만 먹어라. 그러면 상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영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그건 상구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잡신은 어떻게 더 처먹게 만들어? 유혹을 해.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지. 내 선택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뭐예요? 식생활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제일 좋으냐? 그거를 골라서 내가 막 비싸도 사 먹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좋은 음식은, 그 염소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은 그때 어떤 날이고 어떤 때에 따라서 다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게 시간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그 토끼나 염소들이나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들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라 그럽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라는 곳에 그 이제 LA에서 뭐 UCLA, 샌프란시스코 뭐 UCSF, 뭐 UC Berkeley가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UC Davis라는 데가서, Davis는 그 시골에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UC Davis는 농과대학이, 축산학과하고 농과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이라. 근데 거기 축산과가 아주 발달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또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그 학교에 자주 가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 뉴스타트 뭐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려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말들이 그 이제 수의과도 있고, 그러니까 병든 말들이 와. 그러면 이게요, 이 말들이 이제 풀을 뜯는데,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이 말들이 배탈 안 났을 때 먹는 풀은 별로 안 먹어. 안 먹고 이래가지고 뭐를 찾아서 먹어요. 근데 그런 풀들은 어떤 풀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배탈을 낫게 하는 그런 약초 비슷한 기래. 그, 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서요? 아니라, 그러니까 말들이, 말들에게 필요한 풀을 하나님이 아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말들이 막 이렇게 찾다가, 그 배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든 풀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를 먹도록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희한한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 나뭇 잎사귀를 먹어요. 길이는 땅에 있는 거 별로 안 먹습니다. 물밖에 안 먹고 하는데 왜냐면 땅에 있는 거 먹으려면 아주 뭐예요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아 이거 아주 불편한 거예요. 아, 그 길이는 땅에 있는 거 여기 이제 큰 높은 나무 이렇게 먹는데, 아 어떤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 뼈를 먹어요. 그 저게 왜 뼈를 먹나 하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먹는 기린들은 뼈 속에 많은 인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기린들이 여러분 아 나는 인이 필요해. 인은 이상구 박사 유튜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인은 뼈에 많대. 이래서 알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나를 이렇게 필요한 것을 먹도록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뭘 먹을까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건강식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삼겹살 먹으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까? 그걸 왜 먹어? 아시겠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게 전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를 뭐예요? 좋아하도록 변질돼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다. 담배 연기 아, 싫죠, 그렇죠? 아기들은 다 담배 연기 싫은데. 싫어하면서 또 술도 좋아해 안 해? 예, 여러분 두 살 세 살짜리한테 어떻게 해요? 소주 한 잔 먹여 보세요. 얘가 까 자지러지지, 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질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싫어하도록 다 이게 유전자에 프로그램에 짜졌는데 우리가 그거를 변질시킨다니까? 그래서 술도 뭐예요? 그 못 먹는 술을 어떻게? 자꾸 먹는 연습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도로 태어날 때는 술이 다 싫어. 그런데 후천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술이 좋아지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술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다 그런 과정을 지났잖아요. 어릴 때, 뭐, 두 살, 세 살 이렇게 될 때, 매운 김치 좋아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온 식구들은 다 매운 거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기한테는 김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빨아줘야 돼. 김치를 찢어가지고 빨아야 돼. 그 애기 거는 빨아서 줘. 그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운 거를 워낙 안 좋아해서 막 다섯 살, 여섯 살 때까지도 김치를 빨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매운 거를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변질돼 버렸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장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남매니까 우리 어머니의 맨 막내 동생도 이제 제 이모야. 막내가 저보다 한 살 작아요. 그래서 이모가 조카가 한 살 더 많아. 그 저는 장녀의 장남이고 우리 이모는 뭐예요? 삼남오녀 팔남매 뭐예요? 막내니까 이제 이렇게 삐끄러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막내 이모 위에 이모가 저보다 저보다 일곱 살인가 많아. 그런데 너무 너무 미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섯 살 때 세상에 저 이모처럼 이쁜 여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나는 저 이모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하고 결혼하려는 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제가 아는 그 어떤 애는 여자애는 네 살 때 여기 와가지고 박사님한테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박사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우연히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다 저 여자가 누구냐? 박사님 부인이다. 그렇게 애가 막 아아아아 우는. 참 재밌는 때예요, 그렇죠? 자기가 결혼하려 그러는데 늦었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모한테 병원 가가지고 근데 이모만 집에 오면 막 황홀한 거야. 내가 장래 나의 아내.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이모가 온 거야. 저 이제 김치를 빨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모가 도대니, 상구야, 니 몇 살이고 지금? 여섯 살. 니는 아직도 김치 빨아가지고 먹나? 니 그래가지고 크나 언제 될래? 막 김 박셌어.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보고 크나 언제 될래? 그러더니 또 이제 더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우리 친구 동생도 니 나이인데 간은 안 빨아먹더라.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게? 나는 가! 하고 결혼하란다. 와, 이거 비상사태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거 이모 뺏기면 큰일 나, 이제. 그 자식은 말이야, 여섯 살일 때 김치 안 빨아서 먹는 놈이, 야, 대단한 놈 같아. 그래서 우리 이모는 김치를 안 빨아먹어야 결혼하는 여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때부터는 뭐요? 안 빨아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 때 제가 엄마한테 선언을 해서 엄마 오늘은 김치 안 빨아도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성구야 니 진짜 먹을 수 있겠냐? 안 빨아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옆에 있다고 왔다 성구니 크나 다 됐네. 한번 보자. 와, 사랑하는 여인이 한번 보자고 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나도 남잔데. 그래가지고 그 벌건 김치를 말이에요. 이모를 쳐다보면서
입에 집어넣는데 막 와 입안이 폭발하는 것 같아 막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모가 와 삼국 큰아들한테 박수를 치니까 눈물은 나오는데 이모 박수 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응? 여러분 보세요 몸에서는 안 받아도 사람들이 박수 치면 뭘 이래서 내가 나를 변질시킨다고 이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날 아이 막 속이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날 골목 다 우리 그때 골목에서 놀았어 그때는 골목에 조무래기들이 모여서 놀잖아요 구슬치기도 하고 그 다 그날 나와서 제가 뭐라 그랬게 조무래기들한테 나 오늘 김치 안 빨고 먹었다 그러니까 조무래기들이 진짜 이래 가지고 이제 이모가 박수 치고 조무래기들이 막 존경하고. 이 바람에 김치를 이제 더 이상 빨아서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고민이었어. 그래서 자꾸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싱거우면 뭐예요?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변질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 됐다. 아, 어른 됐다. 그 어른이라는 말이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미국 말로는 어른이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adult라 그럽니다. adult. adult. adult란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변질됐다. 변질된 인간이 아덜트야. 그래서 우린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걸 다 변질시키니까 우리는 십중팔구 뭐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 있다며. 이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본래 프로그램대로 안 살아. 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수성이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변질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아주 유명한 특집 기사입니다. 잔지바르라는 그 아프리카의 섬에 사는 원숭이야. 이 원숭이가 이 풀은 이 나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요. 먹는데 이거를 머캄바 슈럽, 머캄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희한하게 이 풀만 먹고 나면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수철 맺던데. 그래서 이 수철 찾으러 가. 그래서 수철 찾으면, 초콜릿 먹듯이 이렇게 수철 먹어. 원숭이가. 예. 그, 신기하잖아요. 다른 때는 절대로 술 먹지 않아. 안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게? 아하, 이 잎사귀에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독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잎사귀 먹은 때만 술 먹는 거야. 술을 찾아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독이 있는지 없는지. 원숭이들이 뭐 이 잎사귀에 독이 있으니까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숯이 독을 어떻게 흡수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숯 먹으러 가자.
이래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그 은혜를 주신다. 뭐를 모르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은혜를 뭐 무슨 해라 그래?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혜. 그래서 지식할 때 지자는 그냥 이 지자입니다. 그런데 지혜할 때는 이 지자하고 달라요. 무슨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래요. 아시겠죠? 이게 뭐 이 자가 뭐게? 저게 말씀 왈자야. 그러니까 인간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려줘서 알게 된 거를 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말씀. 지혜로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희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뭐예요? 말고 하나님과 다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언제는 뭐가 땡기게 돼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땡기거든 먹으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술이 땡기거든 술 마시세요.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왜? 술 땡기는 때가 언제게? 언제 땡겨요? 자,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퇴근을 해서 집에 다 와봤더니 마누라가 참 맛있게 해서 차려놨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아 여보 고마워 하고 이제 다 맛있게 먹는데 마누라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언제부터 월급 올라? 나 요즘 쪼달려 죽겠어.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야. 당신이 그렇잖아. 이번 달부터 월급 오른다고. 올라? 이래. 그럼 이제 마누라 또 이제, 쫑알거리면, 이제, 김새한테, 그 이제 열받아. 시끄러. 그만해. 이래서 하다, 여자들은 그만하라 그럴수록 더 하는 성질이 있어.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좀 그만하지 않는지. 예. 남자가 그만하라 그러면 제발 그만하세요. 예. 그 이상 더 하면 이게 상이 뒤집힌다고. 밥상이. 그런데 김팍 세면 남자가 이제 열 받으면, 에이! 밥만 딱 들죠. 그러니까 그 몸에 좋은 거, 부인이 참 정성들여서 해놓은 그 좋은 음식, 참 건강한 음식은 악령이 들어오면 싫어요. 건강한 음식 다 싫어. 그 다음에 즉시 뭐 생각나? 그래서 술이나 한잔 먹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담배 땡기고.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은 악령이 들어오면 몸에 해로운 게 땡긴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식 하려면 내 마음부터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건강한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는 희한하게 짜고 매운 거 막 이런 생각도 나.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 음식이 땡기냐 안 땡기냐도 결국 뭐의 지배를 받아?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원숭이도 결국 이 먹한바 잎사귀를 먹는 것도 지가 알아서 먹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기린도 인 성분이 필요하면 지가 먹고 싶어서 뼈를 먹는 게 뭐예요? 아니라 누가 먹고 싶도록 만들어줘. 하나님이 땡기도록 해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땡기도록 해주냐? 하나님이 다 보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얘는 지금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땡기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면 뇌세포에 이 NPY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생산되면 땡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그걸 생각나게 해주고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NPY 유전자를 딱 켜주면 NPY가 생산이 딱 되면 땡겨.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충청도 그 예산 근처 덕산이란 데가 있더라고. 그 지역이 요즘 그 충청도 도청이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집값도 오르고 뭐. 그런다는데 거기서 제가 한 4년 전인가 건강 세미나를 했어. 근데 거기 이제 젊은 부부가 재밌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 땡긴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근데 그 부근이 그 알토마도 단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신랑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신부는 토마토 별로야.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 임신 딱 하니까 이 여자가 토마토가 막 땡기는 거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뭐 토마토가 맛있는 거야. 왜? 왜? 배 속에 든 아기가 신랑 토마토 유전자를 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신 내내 토마토를 먹다가 아기가 다 태어나고 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 아시겠죠? 그거는 그 여자가 일부러 토마토를 좋아하기로 한 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뱃속에 둔 애가 토마토가 많이 필요하면 엄마로 하여금 토마토가 땡기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그 뇌파를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조절을 해주니까 우리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술이 갑자기 땡긴다든가 이건 다 악령의 작용이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뭐 삼겹살이 땡긴다든가 아니야. 그보다는 여러분이 갑자기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그 고기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땡기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악용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이 좀 고기 땡기게 안 하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땡기게 하면, 이제, 가능하면 깨끗한 생선, 이런 거는 조금씩 간간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특히, 계란. 옛날에 계란을 건강하지 않다고 오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절대 계란 안 먹고 특히 계란 노른자 위 그래서 뭐 계란 노른자 위 빼고 달라 그랬어 하면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계란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게 맞다 싶어요. 계란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많죠. 많지만은, 그 희한하게, 그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사람에게 콜레스테롤이, 혈액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희한하게. 무슨 뭐, 삼겹살을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쑥쑥 올라가지만,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계란 노른자에도 많은데, 그 희한하게, 그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 계란 안에 레시친이라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동물이나 인간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안토록 돼 있어. 참 묘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상당히 한동안 논란이 격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연구 결과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최근에는 계란은, 먹고 싶으면, 땡기면은, 가끔 잡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보고들은 보면 일주일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제 2부 할 때는 통닭 먹으러 갑니다. 통닭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비선대도 가고 오색 가면 주정계곡이라는데 경치가 죽여줍니다, 여러분. 그 경치가 정말. 그게 이제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거기 가면 그 산채 비빔밥 하는 집이 있는데 그 비빔밥이 끝내주게 맛있어요. 끝내주게. 근데 그 집 비빔밥 맛없다는 사람 이제 본 일이 없어. 맛있죠? 그럼 가본 사람 다 알죠. 끝내주기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비빔밥 먹을 때 통닭이 나옵니다. 계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뉴스타트 끝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은 하지를 뭐예요?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 채식 안에서 건강식을 하되 이제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언제 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게 땡기도록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비싼 것들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자꾸 그래요. 뉴스타트라는 게 뭐하는 거야? 너무 먹는 것도 하나도 특별한 거 안 먹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뭐 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뉴스타트는 제일 공짜 먹는 거, 싼 거 먹는 거, 그거 먹는 게 뉴스타트야. 여러분 운동 돈 듭니까? 안 들어요. 내가 걷는데 뭐 누가 돈 달라 그럽니까? 응, 내가 산에 가는데 누가 돈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기 돈 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휴식하는데 돈 달라 그래요? 아니죠. 내가 절제하는데 돈 달라 그래요? 뉴스타트는 돈 들면 그거는 가짜 뉴스타트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안 드는 거. 이거를 철저히 다 따라가면 그래서 뉴스타트는 못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마음 푹 놓으시고 야 제일 흔한 거 제일 싼 거 뭐예요?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리고 웃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강의 듣고 박수 치고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고민하냐? 그러니까 뉴스타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